정리하고 바로 개막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내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전 공연을 하고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요. 개막 행사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그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좀 전환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꼭 좀 바로 부탁드릴게요. 저도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개막 테이프 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빈 소개가 있고 작가님들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테이프 커팅이 있습니다. 그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모시고 테이프 커팅을 했는데 그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우리 작가님들과 몇 분만 모시고 테이프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셔야 되지만은 모셔야 되지만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제가 호명하셨지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구당 영원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나오셔서 테이프를 건너 오신 다음에 그 하기 여러분 쪽으로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 심재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철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덟 분의 작가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가나다 순으로 우석, 고한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권상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담원 김창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강 신은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원 윤경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합 이홍화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연 정숙모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사 최순홍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전시를 준비하신 한국미술관 이용영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그 양해의 말씀을 구했듯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테이프 컨팅을 못한 점 정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면을 보시고 기념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테이프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프를 잡으시고 전면의 카메라를 향해서 네, 지극히 미소를 지어주시고요. 네, 기념 촬영이 다 끝났으면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커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테이프 커팅을 하신 작가님들과 대리께서는 장갑과 가위를 우리 일반 정순의 전문의님께 전해주시고 자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명단으로 그 내빈을 소개해 드리는데 혹시 다 제가 누락해서 소개를 못 드린 내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주변에 계시는 스님들께서는 제가 혹시라도 내진 소개를 못하면 나중에라도 적어서 메모를 전달해 주시면 중간중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서희가이신 구당 여원구 선생님. 네, 큰 박수로 선생님 주문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그 선생님께 제대로 그 정답을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저기 내빈만 소개를 하고 조금 있다가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한문서포학회 목사 신재영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방대학원 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이영철 총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내천 추진위원장 염정모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법여 정양화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경 문경호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서가협회 전 부의사장님이신 남곡 조영랑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기념사업회 다음은 219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소연목회 박순호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대회 고홍식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기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홍 사진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 계십니다. 네, 다 있습니다. 지하트 이홍순 고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지하트 서충열 고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역시 지하트 백파 김철완 고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신대 김윤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전달받은 그 내빈들, 아, 한 분 더 계시네요. ICA 국제문화협회 강신웅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혹시 아, 그 양해의 말씀을 구했듯이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빈 계시면은 꼭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메모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당 여원구 선생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나고 참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선 지원실을 대박하게 되는데 이게 참 오라면 이렇게 되니까 뭐가 어리벙벙합니다. 오늘 참 이 지원실은 특별한 지원실이에요. 한국미술관에서 특별로 박사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정말로 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또 제가 이제 또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박사님들은 뭐 대부분 다 제가 평소에 다 아시는 분들이고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분들, 한국 사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리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 미래 지금 예전에 이 사람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그 소체를 구성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개인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개인전이라고 해서 작은 개인전을 이렇게 갖게 됐군요. 보니까 그런데 그림도 이렇게 또 오시고 아주 좀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지게 돼서 아주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 미술관에서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범되게 이끌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구당 영구 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영구 스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더 내빈을 모시고 축사 듣는 순서를 갖추면 좋겠지만 작가님들 인사 말씀을 여덟 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축사를 듣는 순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작가님들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테이프 커팅할 때 작가님들을 가나다 순으로 모셨어요. 이번에 역순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사 최수홍 선생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소사 최수홍 선생님은 네, 철학 박사이고요. 한국정강협회 부회장님이시고 한국서가협회 부회장, 국제서법예술연합회 이사, 국제서예가협회 이사, 재단법인 동방연서회 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네, 안 좋은 것만 제일 먼저 하네요. 네, 우선 저 한국미술관에서 좋은 전시를 마련해 준 걸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 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진짜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글씨에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애는 많이 썼겠지만 여러분들 오신 거에 비해서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생들 많이 하고 저 외에 다른 분들은 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품도 다 훌륭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걸어마신 모든 선생님들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 다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년 사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사 최수홍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로 여기에 계시는 여덟 분의 작가님들은 학문적으로 박사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적 엘리트 아니십니까? 그런데 또 예술가이기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작품들을 선보이는 하나하나가 정말 그런 것들이 다 그 인문학적 요소들이 모두 다 녹아있는 그러한 예술 작품들입니다. 한 점 한 점 다 빠뜨리지 말고 다 감상하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네, 아연 정숙모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연 정숙모 선생님은 철학 박사이시고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이시며 한국문인화협회 부이사장,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에서 문인화 강사를 활동하고 계시며 대한민국 문인화 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연 정숙모입니다. 제 부스는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곳 맞은편 뒤쪽에 있는 방이 제 방이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개인전을 청송 예찬이라는 그 주제로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또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40여 년 정도 그 전통 문인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제 고민은 항상 예술이라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을 담아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좀 감을 주고 작품을 통해서 저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어떻게 하면 담아낼 것인가를 늘 고민해 오다가 그동안 이제 제가 갈고 닦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청송이라는 어떤 그 제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도 청송 예찬이라는 그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좀 좋은 기운을, 소나무는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송이 담고 있는 그런 미학적인 함의,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제 붓끝으로 담아낼 것인가를 늘 고민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연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그 편집 주관님께서 대한민국 체코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부족해서 공부를 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 와주신 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미술관 측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연 정승모 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그렇게 대단하신데도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훅 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사 순월 역순으로 인사 소개해드리겠다고. 근데 두 분 소다 스님, 아연 스님 너무 정말로 인사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연 스님은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저쪽 전시실이라는 것을 직접 소개를 하셨어요. 앞으로 나오시는 스님들도 전시실이 어디인지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모신 분은요, 예술학 박사이고 대한민국 대한명인 추대 제146호이시고 개인전화 32회, 한무교의 서예 퍼포먼스를 350여 회를 했으며 순금 15만자 법화선 부경 완성해서 세계 최고 기록을 인정받으신 청학 이용화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록이 싱그러운 이 계절에 한국미술관 초대 박사 소아가 초대진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 항상 글씨를 쓰면서 바탕에 폐화적인 요소를 더 가미하려고 노력한 바 몇 점 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여 더 나은 작품과 폐화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상천성이라고 돌 위에 흐르는 샘물처럼 더욱더 맑고 깨끗한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학 용화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화 선생님 잊고 지나가셨습니다. 용화 선생님의 전시실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오른쪽부터 가나다 순이에요. 고한석 선생님, 권상호 선생님, 여기에 이제 요 옆에 김창배 선생님, 그 다음에 신원숙 선생님 싹 돌아서 이용화 선생님, 정승모 선생님, 윤경숙 선생님, 이용화 선생님, 정승모 선생님, 최수동 선생님까지 이렇게 가나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전시실 꼭 기억하시고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릴 분은 철학박사이시면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한국정각학회, 한국사학회, 국제여성한문서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이신 서원 윤경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 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 윤경숙입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듯이 항상 이렇게 먹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전시 작품은 들어오시면서 저쪽 편의 첫 번째입니다. 장소는 그곳이고요. 저는 이제 한글의 아름다움을 좀 펼치고자 다양한 서체와 재료를 활용해서 작품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거를 채워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글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작품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원 윤경숙 스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인사 말씀을 하실 때 하객 여러분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바로 방금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히 큰 환호성으로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강 스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모실 분은 철학 박사이시며 한국사과협회 자문위원이시고 성균관대학원 그 다음에 문광대학원 외래교수를 역임하셨고 한국서예문화협회 이사장이신 인강 신원숙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니까 저도 떨립니다. 네, 저는 그 작품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 부족함을 어디에서 채울까를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더더욱이 더 열심히 지금까지 배운 그 학문을 바탕으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작품 창작에 예, 깊은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창작 세계는 바로 이렇게 제가 세상을 보는 바라보는 눈에서 그 바라보는 정점이 어디이며 거기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강신의 수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제가 부탁드린 대로 아주 열렬한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모실 분은요, 그 아까 전에 저희가 힐링 음악을 감상했지 않습니까? 그 이 스님 덕분에 우리가 힐링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문화예술학 박사이시면서 개인전 78회 북경화업미술관 재백석 기념관 등 해외 초대 개인전도 다수 열으셨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미술축전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신 담원 김창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담원 김창배입니다. 저는 여기 이영철 총장님도 계시지만 당선생님도 계시고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우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 강의를 하신 교수님들이 도종 권성호 박사님, 윤경수 박사님, 정승모 박사님, 그 다음에 고한석 박사님, 공교롭게도 우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의 교수진들이 함께 전람회를 하게 됐네요. 우리 이용현 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이번에 그림 주제를 직지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그림을 연구를 했습니다. 직지. 최초의 금속활자죠.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 있는 직지를 가지고 그림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 금속활자가 프랑스 구르텐 박물관인가요?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직지가 한국에 돌아오길 희망하면서 최근에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그 이유는 많은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더 훌륭한, 더 밑바탕이 되는 좋은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한국미술협회에 선목화 분과를 신설하는 데 앞장을 서왔습니다만 더 많은 선목화의 발전을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여러 선배님들 또 동료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강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원 김창배 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지, 정말로 듣기만 해도 자랑스러운 그 직지가 어떻게 그 그림으로 승화가 되는지를 한번 직접 다 살펴보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식전 공연으로 아주 아름다운 정선아라리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 덕분입니다.
이분을 모시는데요. 문학박사이시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해부문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세계일보, 용인일보, 월간해인, 한국문학신문 등의 칼럼을 개정하고 계시면서 삼성, 현대, 롯데, 청와대, 해외 등지에서 라이브 세일을 진행하셨던 도전 권상훈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장님 축사를 먼저 듣고 싶은데. 예, 반갑습니다. 도전 권상호입니다. 어쩌다 이를테면 또 제 방에서 이렇게 오프닝을 갖게 돼서 부끄럽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놀라운 것은 서해와 똑같은 것은 반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역시 1회 편도 인생표만 있더라고요. 저는 남과 다르다면 내 인생에는 그저 약간의 먹향이 날 뿐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한 30년 전부터 라이브 서해라는 타이틀, 그러고 보니까 인생에서 저는 항상 내 인생 무대에서 제가 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해도 크게 좋아할 일 없고 잘못해도 부끄러워할 일도 없다는 생각에 오늘 전시까지 열게 됐습니다. 앞에 좋은 말씀 다 하고 뺀다면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학문과 예술, 예학, 학예를 병진한 분들끼리의 이렇게 좋은 친구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문과 예술의 목적은 소통과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때는 소통과 공유가 안 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21번이나 사실은 온라인 서해전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21번이나 전시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마스크 벗고 마침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저의 부족한 인사 용서하시고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 권상호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기일회라고 이 장소,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정말로 대단히 좋은 기회이고 저로서도 대단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작품 관람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모실 마지막 작가님은요, 미술학 박사이시면서 개인전 32회, 단체전 300회, 전 서울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셨고 한국미술협회 이사이시며 현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신 우석 고완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시피 아마 제가 제일 후배 같은데요. 여러 원로 선생님들이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한국미술관에서 초대전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아트란 그 미술 국제미술단체에 2만 3천 명이 모여있는데 그걸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미술 문화를 좋게 만들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이번에 그 작품의 주제는 누기란 거, 보다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게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들은 게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한 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구조는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해서 들은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주제는 가급적이면은 이 세상의 진실을, 진리를 제대로 보자. 이게 저의 연구 작품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번 보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욕을 하고 세상에 어떤 비판을 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더 이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똑바른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게 제 그림의 화두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고 또 우리 선배 원로 선생님 모시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한석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그 작가님들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축사를 조금 줄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지금 개막 행사장에 협조가 좋으십니다. 그래서 더 모시려고요. 괜찮겠습니까? 네. 박수를 적습니다. 네. 더 모시고 축사 듣는 순서로 두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한문여성섭법학회 전 이사장이신 목선 신재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선 신재영입니다. 아주 섭섭할 뻔했거든요. 축사를 안 시켜서.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아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앞으로 정말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출품하신 모든 회원님들께서 그렇게 훌륭한 글씨를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렇게 써내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에 크게 아주 역할을 할 것이다 믿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제가 좀 칭찬에 인색하죠. 제가 나이를 좀 꽤 먹었습니다. 인생도 꽤 살았고요. 사회도 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만드시느라고 모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직 그림보다 글씨가 푸대접을 받죠. 그런데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선비가 아니면 글씨를 쓸 수 없고 그 선비가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혜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아주 밝고 훌륭하게 만들 것이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출품 작가들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훌륭한 글씨를 많이 쓰셔서 대한민국에 크게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선 신재영 선생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모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매번 목선 선생님께서 그 인사 축사를 해주실 때 얼마나 그냥 큰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동국문화대학원 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이영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는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철입니다. 모두의 우리 도정 선생님이나 참여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저희 학교하고 유관하신 분들이 많이 오늘 전시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초한 저에게 축하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감스럽습니다. 이 서예가 방금 우리 목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뭐 좀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약 한 달 전에 중국을 한 15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중국 서예들을 살펴보았고 또 중국의 지금 서예에 상당히 이름 있는 왕룡 교수가 어제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어떤 미팅이 있는데 그 일행이 7분이 오셔가지고 한국 서예 또 그 한국의 문화예술계를 한번 둘러보고 지금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예계도 이제는 문과 질이 서로 빈빈하는 어떻게 보면 공자가 논어에서 말씀했지만 예면적인 표피적인 것보다 질적인 다시 말해서 내면의 학문을 쌓고 그 학문이 표출되는 그런 서예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문과 질이 함께 어우러져서 표출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같은 동도자로서
매우 기쁘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사라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학문의 시작이요, 또 서예의 새로운 꽃을 피우는 시작이 아닐랑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지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또 다른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철 팀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사는 시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박사 서화가 개인 초대전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영광스럽게 테이프를 끊어주셨고 그림을 인해가지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실현해 주신 이사동 한국미술관 이현명 관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